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팬텀의 200부터 250사냥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숨겨진 호숫가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겨진 호숫가는 누구요? 하민성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고맙습니다. 자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바퀴 돋는 루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요? 위에서 210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경류가 되겠는데요. 경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류에서는 쇼다운을 사용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뭔가 어색하다. 일단 여기서 블랙잭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블랙잭 던지고 그냥 빠졌던 것 같은데. 좀 사냥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땐 잘했습니다. 이런 식의 한 바퀴 도는 것인데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사냥이 되게 안 되네요. 딱 봐도. 그땐 잘 잡았는데. 블랙잭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용했던 사냥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경류도 가끔씩 자리가 없어가지고 했던 사냥터는 제가 했던 데는 여기서 했었습니다. 고려산 중턱이라는 곳인데 어떤 식의 사냥이야? 소리가 클 텐데. 이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냥은 요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언젠 그거 됐던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아시죠? 이제 그렇죠. 스킬을 활용을 안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요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고래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서 사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가 원체권 느낌 나죠. 여기서 했던 이유는 버닝이 높았어요. 7단계, 8단계, 9단계 정도보다는. 그래서 경료를 좀 더 선호하긴 했습니다. 요렇게 대강 이렇게 사냥을 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일렌인데. 보호마 스킬이 필요한데. 보호마 찾습니다. 보호마 스킬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냥 대강 할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도 이 보호마를 못 구할 것 같으니까. 대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오케이. 보마 스킬을 받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김에 시민 한번 받을까요? 그래도 받으면 하면 좋으니까. 어떤 식의 격려, 어시, 뭐야. 220부터 225까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다를 좀 빼고요. 아, 땡큐. 격려 이제 레일런인데, 레일런에서는 아직 스킬이 안 써질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여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런 식의 스킬을 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여기 아래 내려올 때마다 방역기를 쓰고. 아,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여기서 했던 이유는 버닝이 높아요. 사사삭 이렇게 올라가고. 아,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는군요. 버닝이 높고요. 여기가 몬스터가 되게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떨어지는 지형도 정해져 있었네. 이런 느낌. 별론 거 같은데도요, 경험치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좀 찾아보면. 요렇게. 대강 느낌 아셨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5 아르카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선 바주카로 교체를 해줍니다. 소리 좀만 줄일까? 저거 소리가 너무 컸어. 다음은 아르카나. 아르카나에서 248까지 했는데, 이유는 이제 여기서는 이걸로 플래터로 교체를 줍니다. 이유는 아르카나가 사냥이 좋아요. 지금 블랙 때 원킬이 날지 모르겠네요. 심벌이 빠져가지고. 아, 나겠다. 사냥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냥인데. 여기서 248까지 했습니다. 사냥 방식은 이렇고, 플래터를 썼던 이유는 가운데서 설치해 놓으려고. 이렇게 플래터를 활용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매소를 주우러 갈 때는 이렇게 먹으면서 가운데서 에르더 샤워를 딱 쓰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플래트 잘 안 썼어요. 쓰기 귀찮더라고. 쿨이 30초라다 보니까 금방 사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아, 나로 구합니다. 나로 구합니다. 나로 구합니다. 마지막 저의 254년. 아, 14시도 동료. 마지막 사냥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사냥터는 시간의 신전 5가 되겠습니다. 사냥터는 시간의 신전 5. 아, 5 아니지. 사냥터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일단은 시간의 신전 2가 있었습니다. 왜 2에서 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2는 이제 이렇게 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냥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한 바퀴 도는 루트로 했었고, 11시 저의 마지막 사냥터였지. 블랙잭을 꼭 여기서 던졌던 것 같아.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 느낌상 요런 식 계산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고로 마지막 사냥터까지 블랙잭의 원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사냥터는 제가 다닌 대로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데미지, 자기 손에 맞는 데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먼치가 갔던 팬텀 200부터 250까지 사냥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